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수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오로지 사건만 보고 수사를 해야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사람을 골라가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지난 정부의 인사와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저임망식 괴롭히기 수사, 먼지떨이 수사만 하는 검찰 행태를 그 어떤 국민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신분립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심의의 결론에 동의할 국민도 없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명품 가방 뇌물수수가 의례적 선물이 돼 공직자의 부인들은 이제 마음껏 뇌물을 받아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가 거꾸로 서고 상식이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던 개발 독재국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세상입니다. 법과 정의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만 쳐다보지 말고 민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의힘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